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입니다.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여당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정부부처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가 불참하게 된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21대 국회가 일하지 않는 국회임을 다시 한번 그 현주소를 보여주는 그 좀 반적인 오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새로 오신 양경규 의원님 오신 거 환영하는데 뭐 며칠밖에 못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저는 이제 22대 국회에서 가까이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발언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서 한마디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분명히 정쟁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회가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민생법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은 물론이고 그리고 장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가 나무 불참하지 않는 이러한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이건 명백하게 이거는 정부 부처 장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이건 국회법 위반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이거는 부정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행령 통치라고 해서 입법을 시행령으로 대체해서 법을 무시했고 더군다나 법을 입법만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사실상 상권 분립도 무너져 내린 게 오늘의 국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정쟁 사안도 아닌 민생 입법 처리하지 않은 이 국회 마지막 날 참여하지 않은 이 정부 부처 관계자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과 그리고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으나 이거는 해임 촉구 결의안을 우리가 채택해서 본때를 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해임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